네, 안녕하세요. 웰컴 투 라이프에서 부동팀 역할을 맡은 곽시아입니다. 5월 말부터 이제 첫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9월 거의 이제 중순 넘어서 이제 말쯤이 됐는데 약 4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이 웃기도 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좋다 보니까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다 너무 좋아서 항상 웃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또 끝난다고 하니까 4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오고 달려온 작품이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또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유도장인 것 같아요. 유도장을 뽑은 이유가 일단 조명도 굉장히 이뻤고 또 도복이라는 걸 또 입어서 좀 색다른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온이한테 좀 거칠지만 위로하는 방식이 좀 남자답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시온이한테 진심을 처음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유도장이 저한테는 좀 특별한 장면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시온이한테 관련된 건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라시온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이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좀 고백을 하는 게 좀 진심처럼 보일까 또 진심으로 다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원래는 특수본 자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근데 그 중에 특히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정지훈 선배가 아닐까 싶어요. 지훈이 형 항상 먼저 동생들한테 다가와주고 또 이제 웃긴 장난도 걸어주고 장난도 쳐주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게 아닐까 싶어요. 네, 그동안 저희 웰컴 투 라이프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웰컴 투 라이프처럼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웰컴 투 라이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